사람들이 보통 책을 읽는 속도보다 더욱 빠른 기록이 가능하다는 자막방송 속기사들. 이 놀라운 속도에 기여하는 비밀병기가 바로 속기형 키보드라고 하는데요. 초성, 중성, 종성을 따로 누르는 일반 키보드와 달리 이들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속기 키보드. 속기 키보드는 이들 키를 마치 피아노 건반을 치듯 동시에 눌러 한 번에 한 글자, 한 단어, 한 문장까지 입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일반 키보드를 이용했을 경우엔 빠른 손눌림으로 입력하더라도 초성, 중성, 종성이 순차적으로 발생해 한 번에 한 글자씩만 입력이 가능한데요. 속기 키보드를 이용하면 한 단어, 한 구절이 단숨에 입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각각의 입력 화면을 이렇게 함께 보면 그 속도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. 일반 키보드와 속기 키보드는 입력 방식과 특징 면에서도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. 속기 키보드는 키를 눌렀다 뗄 때 입력되는 방식이지만 일반 키보드는 키를 누르면 스위치가 아래쪽에 접점에 닿으며 입력되는데요. 소음이 크고 손목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일반 키보드와 달리 속기 키보드는 소음과 오타 발생이 적고 손목 보호 효과도 함께 지니고 있지만 일반 키보드에 비해 제조 원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